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한곡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촌이라서 어릴 때 촌에서 자랐는데, 아니,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도시에는 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촌에는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몰라요. 파리가 많은데, 여러분, 그 많은 파리가 어디에 몰려오는가 하면, 먹을 것만 있으면 모여드는 겁니다. 아주 새까맣게 모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에서 냄새를 맡았는지 그렇게 잘 찾아와요. 진짜 귀신처럼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악한 영을요,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파리대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무슨 냄새를 맡아요? 죄의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는 음식 냄새를 맡고,
어디에서 어디에라도요 음식을 펼쳐놓으면 도시락이라도 한 개 촌에 가서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순식간에 파리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란 놈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이 죄의 냄새를 잘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달려들어요? 새벽이라 그러나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죠. 죄가 있는 곳은 악한 마귀가 어디서 왔는지 악한 마귀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몰아내려고 하면은요, 파리를 쫓다가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파리를 없애려고 하면은요, 음식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덮고 깨끗하게 만들고 청소하고 그러면 파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악한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악한 마귀가 설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뜯어먹을 양식이 여러분 냄새가 많다는 거, 죄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에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에 막 그냥 아주 그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여러분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예?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게 전부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문을 열고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니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에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떼거지로 역사하는지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지요. 기도하면 알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다니까요. 어떤 집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집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이 떼거지로 역사하는 가정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거룩한 영광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죄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 신방 가서 아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의 세력 떠나가라. 악한 것들이 떠나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소 속에 뭐 악한 귀신이 있는 줄로 아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렇죠.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하죠. 누가 주인인가. 제가 여러분 여기 5단지 아파트에 살다가 9단지로 이사를 갔는데 5단지에서 여러분 이 그냥 살지 못하고 집을 아무리 찾아도 다른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9단지에 세를 얻으러 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세를 얻으러 갔는데 그 집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세를 얻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 집을 보러 갔거든요. 부동산 아저씨하고 같이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집에 문을 이미 문 열기 전에부터 문 앞에요. 그 대문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주 예 너무너무 더럽더라고.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캄캄하게 도둑놈 대낮인데요 도둑놈 속을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하게 들어가니까 발을 내려놓고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아니 온 방바닥에다가 벗어나는 옷, 뭐 집어 던져나는 휴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늘어놔서 발을 디딜 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밀고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지요. 창문은 그냥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는지 창문에는 전부 시트지를 발라갖고 캄캄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또 커튼까지 쳐놔놓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막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막 아주 도둑놈 소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막 주방에 갔더니 막 아, 주방이 그렇게 더러운 거 나는 생전 처음 봤어요. 막 아주 기름때가 더러운 기름때가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막 어떻게 그런 데 사는지 몰라요.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걷는 방이고 막 다 방방마다 다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 집에 어떻게 사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집밖에 새가 안 났으니 어떡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2, 3년 살다가 나왔는데요. 제가 가서 그 집에 문 입구부터 막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가가지고 같이 대청소를 했거든요. 막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때를 벗겨내고 막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도배를 하고 장판을 하고 싱크대도 바꾸고 그 싱크대 뒤에 그 더러운 기름때를 다 닦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집이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주인이 누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집에 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더러운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요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그 가정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보면은요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더러운 거지 더러운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그렇게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런 더러운 환경 속에 사는 겁니다. 쓰레기를 얼마나 안 치웠는지요. 아주 쓰레기 덤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가정에서 아이 자라는 아이들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답니다. 그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대청소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대청소를 해주셔야 되죠.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음식을 먹어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죠. 더러워지는 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더러워지는 것.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 속에 온갖 욕심과 정욕과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교만과 여러분 못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앉아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예, 어떤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욕이 막 나오죠. 여러분, 그게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자기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비방, 판단, 정죄하는 사람, 그 안에 비방, 판단, 정죄하는 놈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놈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앉아 있어서 그 더러운 죄가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욕하는 사람요. 여러분 혓바닥에 악한 귀신이요. 아주 뱀을 보면 어때요? 뱀이 혀를 어떻게 해요? 혀를 날름날름거리잖아요. 뱀의 혓바닥처럼요. 그 혓바닥을 쓰는 겁니다. 그 혓바닥으로 온갖 못된 짓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막 비방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을 더럽혀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누가 주인이 되는가.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어저께는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대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든 비유지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여러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악한 귀신이 막 예 벌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그렇게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요동을 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올라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면 네 속에서도 같은 귀신 같은 편 들어있는데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나 그러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을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 믿는 자의 표적이 뭐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펼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 내 속에 영적인 청소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되고 내 안에 못된 짓 하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있는 귀신 쫓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성질 부리는 사람은 성질 부리는 놈이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놈이 여러분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놈이 그 안에 들어앉아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중독에 걸리게 만들고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 속에 그런 놈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혼요 자기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악한 영은 자기를 닮게 만든다. 그래서요, 여러분 거친 사람은 그 안에 거친 놈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꼭 닮게 하는 조폭하는 놈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똑같이 만드는 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들어앉아 있으면. 들어보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자기를 꼭 닮게 만드는 거 악한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머리 빨갛게 물들이고 노랗게 물들이고 막 귀에다 구멍 뚫고 여러분 막 문신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똑같은 놈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은 놈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악한 영이 자신의 정체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는데 여러분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화내게 만들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만들고 도둑질하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요. 여러분 머리가 빨간 놈이 들어앉아 있으면 똑같이 그 놈이 들어앉아서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단지의 집에 주인이 딱 되고 나서 그 집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고 그 유리창에 그렇게 여러분 예, 발려져 있던 그 시트지를요. 다 시트지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유리창에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나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바깥이 보이는 겁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게 영적인 전쟁의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귀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심령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죄라는 죄는 다 더러운 죄는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못된 놈들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악한 귀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귀신이 역사 못하는 줄 알아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다니면서 성질 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뭔가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된 삶,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 떠나가야 돼요. 불신앙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역의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누구한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들었는 놈부터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상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찾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부터 교만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교만 속에는요 뭐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정체를 요한계시록 18장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은 교만의 세력이에요. 이 교만 속에 뭐가 사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가증한 세대들이 모이는 곳, 이런 것이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 속에는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종 가증한 세대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여러분 무너뜨리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바벨론 교만의 세력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아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는 집이 되지 말고 성령이 사시는 집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능력에 이용당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대적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안의 교만과 거만과 여러분 욕심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죄가 내 안에서 와락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더러운 죄가 와락 무너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그 구단지에 그 더러운 집에 가가지고 그 여러분 싱크대 뒤에 그 타일이 붙어 있잖아요. 타일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기름때가 막 찌든 때가 눌러붙어가지고 막 예 여러분 기름이 줄줄줄줄 시커먼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요.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막, 야, 이런 집에 어떻게 살겠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요, 막 제가 여러분, 그 세제 있잖아요. 아주 강한 세제를 여러분 갖다가 뿌렸어요. 그게 이 바닥을, 그이 바닥에 코팅을 벗기는 그 세제거든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보통 세제보다가 여러분 수십 배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제는요, 여러분 조금 묻고, 여러분 물을 강강 같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쓰는 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떼벗길 때는요, 희석을 하지 않고 그 원액을 막 그렇게 강한 세제를 원액을 그 안에다가 뿌리는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는요, 거기 뒤에다가 다그 세제를 뿌려놨더니 그 더러운 때가 그냥 촤그 기름때 그 더러운 때가 쫙 녹아져갖고 막 녹아져갖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닦아낸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죄도 여러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무서운 죄들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이 무너지고 오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거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비방, 판단, 정죄, 심판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너지고 짜증, 신경질이, 서운한 마음, 언짢은 마음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원수 맺은 게 무너지고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정욕이 무너져야 돼요. 더러운 찌든 때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처부수고 나면 그 교만 속에 뭐가 산다고요? 교만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거.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모여드는 건 모여드는 거. 마치 파리가 죄 냄새, 파리가 음식 냄새 맡고 모여드는 것처럼 이 악한 귀신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죄가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쓰임 받을 것인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쓰임 받을 것인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복음 앞에 이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심령은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의 세력들을 다 쳐부수고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예?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종,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역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다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아주 아는 거예요. 네 속에도 같은 편 들었는데, 왜 나한테 귀신 나가라 그러냐? 같은 편끼리.
그리고 막 침을 뱉고 여러분 올라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다가 귀신에게 당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축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점령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영적인 전투에 여러분 필수 요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세게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 복종하는 순종하는 믿음 앞에 적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합니다. 왜요? 불순종 때문에. 욕심과 정욕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잖아요. 다시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앞에 여러분 적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정복 전쟁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방신들을 몰아내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 복종부터 하라는 겁니다. 예? 무턱대고 귀신 쫓아내다가 악한 귀신에게 역공을 당하지 말고 악한 귀신에게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영적으로 자신이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쓰임 받는지 자기 안에도 악한 영이 그렇게 활동하고 많이 점령하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악한 귀신이 나가겠어요? 더 강하게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해코지를 당합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영적인 대청소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령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 대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으로 꽉 찬 사람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 거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거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중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회개를 할 때 그 못된 것들이 여러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승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여러분 진정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있는 사람이요. 싹 가면은요, 여러분 빛이 쫙 가면 어둠이 그냥 쫙 물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성령의 권능의 도구,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 여러분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성령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영적인 대청소를 단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하던 모든 죄가 다 무너져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복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에 악한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주의 종들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가정에 온전한 영적인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의감의 권세들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갈 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 떠나갈 저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떠나갈 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만의 영은 떠나갈 저다. 불순종,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 저다. 혼미케 하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 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저다.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